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이 종목별로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원티드랩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6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라파스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월 6일에 진입했던 덕산테코피아 살펴보겠습니다. 29,1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는 최고가 기준으로 7.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덕산테코피아에 대한 뭐 수정된 리뷰가 있다면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덕산테코피아는 제가 디스플레이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뭐 차트상으로도 이제 조금 수렴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아무래도 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을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306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높은 실적 예상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지난주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좀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한다는 것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이제는 OLED 관련된 부분들, 또 여기에 또 애플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아이패드까지도 이제 OLED로 바꾼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은 좀 디스플레이 OLED 쪽에 좀 봐야 되는 어떤 모멘텀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전지 전에 좀 산업을 좀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좀 제가 볼 때는 손절가를 좀 터치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좀 홀딩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대로 손절가 목표가 지금 유지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오늘 공략할 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좀 섹터는 제약과학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안 좋은 모멘텀이죠. 그렇죠. 오미크론의 지금 계속해서 발병을 통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수급에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도 오미크론이 좀 판명되지 않는 뭐 스텔스 변이가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스텔스 변이까지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진단 키트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스텔스 변이까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 좀 진단 키트의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WTO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라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변이 PCR 검사법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 뭐 안 좋은 어떤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진단 키트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로 또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멘텀이죠. 이제 컨퍼런스 학회가 이제 계속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장 첫 번째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좀 동시에 열린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대회들이 약간 뭐 연기가 되거나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어떤 기술 미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40회죠. 40회 지금 맡고 있고, 특히 내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 회사, 이 컨퍼런스에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회사들이 참여를 하느냐, 이 이제 리스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현재까지 이제 참석을 밝혔던 게 네오 유문텍, 그다음에 뭐 녹십자, 올릭스, 나이백, 레고캠바이오, 메드팩토 같은 좀 기술 수출과 좀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좀 참여를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리스트가 좀 다 나온 게 아니고 한 12월 중순까지 좀 리스트업이 좀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하는 어떤 기업들을 좀 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회사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뉴스로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제 당일날 이제 발표하는 연사에 따라서 사실은 그 내용이 확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섣불리 어떤 이제 내용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공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내용이 안 알려진 부분까지도 분명히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했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약간 인하 기조라든지 또 이제 빅파마들의 현금 활용 계획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라는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수급도 좀 충분히 주목해 보면서 좀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있었던 이런 학회를 앞두고는 많이 반영이 못됐던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는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일단은 코로나 때가 묻지 않은 정말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를 좀 골라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코텍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2015년에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을 이제 유한양의 기술을 지원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레이저 티닙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이저 티닙이 이제 작년부터 좀 어느 정도 좀 기술 성과가 나왔고요. 올 3분기부터 지금 매출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한 15억 정도 좀 매출이 잡혔는데 사실 이제 항암제 특성상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이제 대형병원에서만 어느 정도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매출이 좀 작다 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매출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사위원회에서 좀 심의 여부를 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심사도 상당히 좀 까다롭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분기에 15억 정도 좀 매출이 나왔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한 50억 정도로 그래도 한 3배 이상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멘텀도 있지만 미국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FDA 승인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판매까지 내년 한 하반기를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내년 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억제제 기반으로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소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뭐 기술 수출한 사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주목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또 그 매수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기관과 외인의 좀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는 점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초가에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오스코텍이었네요. 최근에 정말 말씀처럼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만한 자리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